아, 양심은 있네. 지 재산을 다 나를 주고. 웃긴 새끼. 너 엄마가 죽인 거 알게 해. 우리 엄마 고치라고. 우리 엄마 암미탈 맞춰.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미탈을 맞추면 진실을 물지만 해리는 기억이 지워진 거라 아미탈을 맞춰도 소용없어. 정 고치고 싶으면 네가 고쳐. 내가 의사야? 그건 의사보다 너 같은 양아치가 더잘 고쳐. 지금 당장 네 엄마한테 가서 되돌릴 수 없는 모든 사실을 불고 기억 안 나면 또 불고 불고 불어서 괴롭혀봐.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혹시 아니야. 야, 그게 의사로서 할 소리야? 네 집안 일이야, 자식아. 네 동생 일이고, 네 엄마 일이야. 선택은 집안의 장남인 네가 하는 거고. 네 동생은 죄책감에 정신분열로 병원에 갇혀 있고, 네 엄마는 평생 맞고 살다가 이젠 곁에 깡패 새끼 같은 너밖에 없어. 네 복수 이만하면 된거 아니냐? 지 상처는 아프고 남의 상처는 남을 나라는 철무지 새끼. 머리 하얀 3살짜리 어린 자식. 새끼! 넌저 CCTV 없었으면 지금 죽었어. 형님! 아, 재범이 저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. 좀 말려보세요, 예? 넌 지금 당장 재열이 엄마한테 가서 재범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듣고 나한테 전해.